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햄프셔에서 이 미국 이 프라이머리가 진행이 됐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뉴햄프셔주 10개 카운티의 221개 타운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우리 시각으로 1시간 전인 현지 시각으로 저녁 7시에 투표가 종료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오늘날 12시가 좀 지나야지 이 투표 결과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이오와 때는 코커스라고 해서 당원들만의 대회였지만 뉴햄프셔는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당원이 아닌 사람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첫 경선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선거 직전에 공개된 CNN 여론조사에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29%,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22%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역구인 버몬트주가 바로 옆인데다가 4년 전 프라이머리에서 60.4%의 득표율로 힐러리 클린턴을 크게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개표 결과를 보지 않은 채 흑인과 백인 노동자 등 지지자가 많은 네 번째 경선 장소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로 이동한다고 밝혀서 뉴햄프셔 승부도 사실상 포기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공화당 경선도 진행이 됐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전망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뉴햄프셔 대규모 집회에서 민주당의 아이오와 경선 개표 지연 사태를 거론하면서 경선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려 한다고 조롱하는 등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아일랜드 총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치러진 아일랜드 총선 개표 결과 제1야당이었던 공화당이 38석을 얻어서 최다 의석을 확보를 했고요. 이어서 심페인당이 37석, 집권당이었던 통일 아일랜드당은 35석을 얻어서 제3당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3석에 불과했던 녹색당이 12석, 이 사회민주당도 2석에서 6석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무엇보다 총선 직전 의회 해산 당시 의석이 통일 아일랜드 당이 47석, 그리고 공화당이 의장을 제외하고도 45석, 심페인당이 22석이었다라는 점을 비추어 보면은 이번 총선은 확실히 심페인당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심페인당은 이번 총선에 단 42명의 후보만 출마한 상황에서 지난 총선의 2배 가까운 24.5%의 득표율을 얻은 건데요. 이렇게 심페인당이 부상함으로 그동안 통일 아일랜드 당과 공화당이 양당 체제로 이끌어왔던 아일랜드 정계가 3당 체제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당도 지금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통일 아일랜드 당과 공화당은 심페인 당과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이 과연 심페인 당이 연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이 심페인 당이 승리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양당 체제에 지친 아일랜드 유권자들이 심페인을 주류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BBC 방송은 주택 임대료와 노숙자 문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성 정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심페인은 잘 활용했다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이 심페인에 대한 투표를 항의의 일종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심페인 당이 그동안 양당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친기업 정책, 긴축 재정, 집값 상승 등을 비판하면서 소외된 서민들을 챙기겠다고 호소한 부분이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북아일랜드와의 통일 문제인데요. 출구조사 결과 이 심페인당 지지자 중 81%가 북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위한 국민투표를 지지한다고 나와서 이 심페인당이 통일 문제를 다룰 의회 및 시민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심페인당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영국 하원 총선에서도
북아일랜드 지역 의석 7석을 획득해서 영국 정부를 압박할 기반은 마련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메리루 맥도널드 신태인당 대표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노딜로 끝날 경우 북아일랜드는 연합왕국을 탈퇴해서 아일랜드와 통합해야 한다면서 이 총선 전부터 연정의 조건으로 이 북아일랜드와의 통일 국민투표를 내세워왔습니다. 네, 뭐 영국 브렉시트의 악몽이 앞으로도 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 일본 유람선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대응 문제를 놓고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 본격적인 얘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현지 시각으로 11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코비드-19. 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 WHO 측은 이 코비드-19는 코로나와 바이러스 질병의 앞 영어 앞 글자에 발생 연도 두 자리를 더한 것이라면서 지역과 동물, 개인이나 집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코비드-19라고 불러야 되고요. 이 백신도 18개월 안에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난 3일부터 사실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서 격리 상태로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지난 5일에 첫 확진자 10명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오늘까지 무려 17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사실 크루즈선 전체에 신종 코로나, 그러니까 코비드-19가 퍼진 것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25일 이 배에서 내린 홍콩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 2일에 홍콩으로부터도 연락을 받고도 승선자 격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이유다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무장관인 가토 가츠노부 후생노동상은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탑승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고려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후에는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전원 검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하는 등 일사분란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크루즈 내 격리해서 또 고령자 일부를 하선시켜서 일본 국내 병원 등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면서 이 아베 정부의 초기 대응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확진자 숫자와 관련돼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하던데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일본 후생노동성이 크루즈선 신종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세계보건기구에 일본 국내 확진자와 좀 구분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네네. 그리고 WHO는 지난 6일에 일본의 제안대로 발생 현황에서 크루즈선 감염자를 일본이 아닌 기타로 분류를 했죠. 네네. 이미 이때부터 사실 왜 일본의 이 눈치를 보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크루즈 확진자는 일본 감염자수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일본 언론에도 요청을 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염자가 대거 발생을 하게 되면 국가 신뢰도가 좀 추락을 하고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를 먼저 생각한 일본 정부의 대처에 중국보다 심하다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초기 대응 실패를 좀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국내 감염자 수에는 전 세계 귀국자도 포함이 됐는데 그들도 사실은 일본 상륙 전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본 정부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일본 정부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다음은 영화 기생충 관련된 소식인데 영국의 이 BBC 방송이 우리나라의 반지하 주택에 대한 보도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작품상을 포함해서 4관왕을 차지하자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장소죠. 반지하 주택에 대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영국 BBC는 10일 이 서울의 반지하에 사는 진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는 허구지만 반지하는 그렇지 않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여기에 산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970년대 남북 긴장 상황에서 이 정부가 모든 저층 아파트 지하를 벙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 반지하 주택의 유래가 됐다는 설명과 함께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한국 젊은이가 이곳에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했습니다. 사실 서양에서는 주로 쓰지 않는 물건을 넣는 창고나 세탁실 등으로 활용되는 반지하가 이 한국에서는 주거지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생소함이 있는데요. 네네. 기생충의 영어 자막을 만든 번역가 달시 파켓은 반지하를 이 세미 베이스먼트라는 흔치 않은 영어 단어로 표현했지만 영국 BBC는 반지하를 그냥 소리나는 대로 고유 명사화 시켰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과거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이던 서울 반지하 주택이 요즘에는 특색 있는 카페나 잡화점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보도를 했고요. 한편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 영화 기생충을 관람하는 미국인이 늘어날수록 인터넷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화가 가지는 영향력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이죠. 크람프 카렌바우어 기독민주당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왜 후계자를 정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유럽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이 당시 지방선거에서 그가 이끌던 대연정 소속 정당들이 잇따라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지난 2018년 10월 29일에 자신이 이끌고 있는 기독민주당의 12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총리직도 임기인 2021년 9월까지만 맡고 그 이후엔 어떠한 정치적 지위를 갖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메르켈 총리는 그러다 이미 2018년 2월에 미니 메르켈이라고 불리는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당시 다를란트 주총리를 기독민주당 사무총장에 앉히면서 후계 구상에 착수한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그게 12월 기민당 전당대회에서 이 크람프 카렌바우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조금 순탄치가 않았는데 네. 기민당이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 이어서 작센주, 브란덴부르크주, 튜링겐주 선거에서 이전 선거보다 지지율이 급감하면서 크람프 카렌바우어 대표의 입지가 좀 좁아지고요. 급기야 이 크람프 카렌바우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이 지지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10일 올해 여름에 기민당 대표 겸 총리 후보 선출 과정을 진행한 뒤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차기 총리 후보직에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들어오겠습니다.